저 안에 매복되어 있는 저 사랑니, 정말 아슬아슬하게, 네, 피해서. 그 사실은 저거는 디지털이 장점이, 제가 처음 얼마 전에 설명드렸지만, 디지털을 하는 거 가장 큰 장점은 뼈 속을 보고 수술을 할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뼈 속을 보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, 앞에 치아의 뿌리와 사랑니의 중간에 그 아주 아슬아슬한 그 틈을, 네, 잘 사용해가지고, 수술이 잘 돼서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쓰고 있는 그런 케이스. 안녕하세요. 평범한 동네 치과 의사 서정웅입니다. 오늘은 또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2017년 제가 초창기 했던 케이스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제 뭐, 잇몸을 찌지 않고 하는 케이스, 그다음에 발치 즉시 케이스, 이렇게 이제 한두 개를 해서 어느 정도는 아, 이 디지털 임플란트가 정말 정확한 위치에 잘 들어가는구나,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감은 이제 생긴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지금 뒤에 이제 또 발치 즉시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한번 보시죠. 네, 이렇게 요 치아입니다. 요 치아. 이제 저희가 치아 번호로는 27번이라고 하는 치아인데요. 왼쪽 맨 끝에 어금니죠. 그런데 이 치아는 보면 이 어금니 뒤에 사랑니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, 속에. 물론 제가 그 뒤에 보여드렸던 케이스 중에는 뭐 사랑니 말고 중간에 막 송곳니가 누워있고 뭐 심지어 총알이 박혀있고 뭐 이런 케이스도 막그 중간에는 어느 정도 이상부터는 제가 뭐다 했었지만,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제가 보여드리고 했지만, 이건 초창기죠. 아주 초창기. 그러니까 만약에 디지털로 안 했으면은 이 케이스는 좀 저한테는 쉽지 않은 케이스였을 거예요. 왜냐면은 요 치아에 지금 이걸 빼고 나면 앞에 치아에 뿌리가 여기고 여기는 사랑니이기 때문에, 그리고 요쪽은 또 뼈가 녹아 있어요. 그러니까 요 사이에다가 임플란트를 정확하게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아날로그로는 쉽지 않거든요. 그럼 이 사랑니가 지금 보시면 이 치아들은 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나 있는데 얘는 머리가 여기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 CT로 다시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사랑니가요, 입 천장 쪽으로 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. 입 천장 쪽으로.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거죠. 치아가 원래 위에 아래로 이렇게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. 치아의 머리가 입 천장 쪽으로 돼 있고 치아의 뿌리가 이볼 쪽으로 되어 있고, 그러니까 이 사랑니를 빼기가 굉장히 완전히 뼈 속에 이렇게 박혀 있는 데다가 지금 요 치아에 보면은 요 치아 뿌리 끝에 이렇게 까맣게 염증이 있고, 이 치아를 빼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, 이게 지금 보시면 이거에 치아가 그래도 이 넓은 뼈가 있어서 어쨌든 간에 디지털로 안 하면은 좀 저한테는 좀 부담이 되는 케이스죠. 이렇게 네. 뿌리 끝에 염증이 있고, 이를 빼면 이뺀 자리가 뻥 뚫려 있을 거고, 여기는 다 뚫려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남아있는 뼈는 이쪽 바깥쪽 뼈가 있는데, 네, 이 바깥쪽 뼈와 남아있는 뼈들을 이용해서, 이때만 해도 제가 디자인한 거를 캡처해 놓고 이런 거할 줄도 모르고,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임플란트 디자인한 사진은 없는데, 그래서 만약에 디지털로 안 했으면은 이제 이를 빼고 염증을 긁어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한 3, 4개월 기다렸을 것 같아요. 기다려서 저이뺀 자리가 잘안 무는 거 확인하고, 아, 그래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앞에 치아의 뿌리가, 이 지금 빼려고 하는 치아랑 거의 뿌리가 다 있거든요. 파노라마만 보면, 이 파노라마 사진만 보면. 그리고 사랑니가 여기 있으니까 이 공간이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아마 제가 디지털을 안 했으면은, 아, 이 사랑니를 뭐 대학병원에 가서 빼고라든가 뭔가 손을 안 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리고 제가 디지털을 하기 전에는 좀 어려운 케이스를 손을 안 댔어요. 괜히 뭐 손대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경우에는 잘안 하려고 했던, 네. 근데 제가 이 환자분이 한 여섯 번째 환자분인데, 그 전에,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면 제가 컴퓨터에서 디자인한 거랑 똑같이 딱 들어간다는 거를, 거의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를 몇 케이스를 하고 나서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이 케이스도 한번 환자분하고 얘기해서 해보기로 한 거죠. 그래서 여기 보시면, 네, 이렇게
이 사랑니도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이 앞에 쪽 뿌리도 해서 딱 중간에, 정확하게 중간에 제가 컴퓨터에서 디자인한 그대로 임플란트가 잘 들어갔어요. 이거는, 이분은, 이제 계속 오셨을 수도 있고 안 오셨을 수도 있는데, 네, 이게 이제 임플란트를 넣자마자 찍은 사진이고, 요즘 같으면 3개월 후에 여기 위에다가 보철을 했는데, 뭐 전혀 그런 사진이 없고, 환자분도 중간중간에 한두 번씩 오셨는데, 제가 그럴 때마다 사진을 찍질 않아서, 이 환자분은 안 오신다가 2022년에, 그러니까 5년 지나서 와서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전체 사진을 찍었는데, 네, 여전히 그 사랑니와 이 치아 사이에 아무 문제 없이 뼈도 하나도 녹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를 확인했습니다. 그리고 그 뒤로 또한번 오셔가지고 2023년, 그러니까 작년이죠. 작년에도 한번또 사진을 찍을 기회가 있어서 찍었는데, 역시나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환자분 케이스는 저 안에 매복되어 있는 저 사랑니 정말 아슬아슬하게 네, 그 피해서 그 사실은 저거는 디지털이 장점이 제가 처음 얼마 전에 설명드렸지만 디지털을 하는 거 가장 큰 장점은 뼈 속을 보고 수술을 할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뼈 속을 보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앞에 치아의 뿌리와 사랑니의 중간에 그 아주 아슬아슬한 그 틈을 네, 잘 사용해가지고 수술이 잘 돼서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쓰고 있는 그런 케이스. 오늘은 또 디지털을 이용해서 네, 조금 그 공간이 부족했던 치아, 게다가 발치 즉시 케이스를 보여드렸고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 거 보여드렸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